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짜잔,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청년 독립단의 위클리 퀴즈쇼 독단적 퀴즈의 저는 김태진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 우리의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특히나 올해 설날은 토요일, 일요일이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무려 6일간의 휴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설 맞이하느라 굉장히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아주 재미있고 알찬 퀴즈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어디서 설을 쐬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새해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오늘도 독단적 퀴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퀴즈 푸세요. 메아리가 울리네. 자,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날, 음력 1월 1일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양력 1월 1일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신정. 신정과 구정, 신구. 왜 이렇게 명칭이 분류가 된 걸까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삼국시대 때부터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도 음력을 시간대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력 1월 1일이 새해를 기념하는 설날이었죠.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이걸 바꿔놨습니다. 음력은 구시대적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면서 설을 폄하해서 구정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설로 쇠니까 우리나라도 양력 1월 1일을 설로 쇠라. 그리고 또 새롭다는 의미의 신자를 붙여서 신정,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치고 있죠. 신정과 구정 이런 표현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적어도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설날로 부르시는 게 훨씬 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일본이 한국의 전통 명절인 음력 설을 없애고 일본의 양력설을 쇠개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의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1번 민족 말살 정책, 2번 종족 학살 정책, 3번 민족 동화 정책.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뭐 나올 것 같아요, 피디님? 저 백돌하니. 자, 뭐 아니면 유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갑니다. 아, 개가 나왔어. 아, 거리예요? 네. 아, 거리다. 자, 이렇게 설날 하면 떠오르는 놀이 뭐죠? 바로 윷놀이입니다. 이 네 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도개 걸윷모 각각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키면 되는 아주 재미있는 놀인데요. 이 윷놀이의 유래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 멀리 부여족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야 됩니다. 부여족 시대에 이 다섯 개의 부락을 지정을 해서 각 부락별로 가축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한번 키워봐. 제일 많이 번식을 시키고 제일 많이 키워낸 부락에게는 상품을 줄게 라고 경쟁을 붙였던 거죠. 이 풍습이 훗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윷놀이의 형태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재미있고 오랜 역사를 지닌 윷놀이. 그런데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윷놀이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만의 전통이라고, 그거를 말살하려고, 억압하려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윷놀이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설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재미있는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과거 부여족의 각 부락에서
키웠던 가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옵니다. 즉 윷놀이에서 독의 걸륜모가 의미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2번 소, 3번 닭.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실 동안 우리는 윷놀이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피디님 차례, 던져주세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야? 도! 도! 한 칸! 한 칸! 도! 도!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자, 갑니다. 저 갑니다. 자, 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백도. 자꾸 백도를 원하시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조상님, 제가 좋은 육가락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갑니다. 아이, 자, 던질 줄 알았지. 아이, 자, 던질 줄 알았지. 개. 아, 나 개가 제일 싫어, 진짜. 아, 왜요? 그냥 뭐가 좋아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얼른 떡국 좀 끓여주세요. 어머니. 예? 언제요? 이사 갔어요? 어머니, 왜 내 말도 허락도 안 하고 이사를 가. 진짜 떡국 먹고 싶은데. 자, 세 번째 퀴즈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에는 꼭 떡국을 먹죠. 그래서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니? 라면서 몇 살 됐니? 라고 질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나 떡국 안 먹었어. 나 나이 안 먹었어. 라고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옛부터 떡국은요, 이 장수를 기원하고 한 해 동안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떡국이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의 모양 때문입니다. 가래떡을 어떻게 뽑죠? 길게 늘려서 뽑지 않습니까? 이 국수가 장수의 상징인 것처럼 이 가래떡 또한 장수를 의미하는 음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래떡을 어떠한 모양으로 자르면서 풍요와 재물을 기원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동국세식이, 열양세식이 등의 옛 문헌에도 남아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퀴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선조들은요, 이 가래떡을 이 모양으로 썰어서 풍요를 기원을 했습니다. 문제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가래떡을 썰고 풍요를 기원했을까요? 1번 보름달, 2번 엽전, 3번 태양.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어머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 간 거예요? 어머니! 자, 독단적 퀴즈 오늘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도 일제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놀이인 윷놀이까지 제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이 참 참담했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쭉쭉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독단적 미션은요, 내가 알고 있는 전통놀이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설날에 하는 전통놀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유명한 전통놀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통놀이를 설명과 함께 올려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과 함께 독단적 미션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진 단장은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